안녕 얘들아. 생파 가기 전에 잠깐 켰어. 영민이 형이랑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생일파티 진짜 얼굴만 비추고 바로 나와야겠다 얘들아. 얼굴만 비추고 바로 나와야겠어. 인정? 형! 형 뭐 마실 거예요? 나 아이스티. 우리 언제 출발해? 커피 한잔 먹고 가면 되지. 혁공아 너 어디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제일 족같은 게 뭔지 알아? 생일파티를 초대받아 가잖아. 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족같거든. 제일 먼저 갔을 때? 나 그래서 웬만하면 일찍 안 와.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알아? 뭐 연예인병. 연예인병이 아니라 나는 그게 아니라 나 외국인 성격. 아 그게 아니라 나는 성격이 내가 막 말 걸고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찍 가면은 항상 그냥 너무 뻘쭘하더라고. 그래서 항상 술 취했을 때 가야 되는데 오늘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야 너 이거 있어? 어? 근데 이분들도 학교에 생일파티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케이크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 앞에 여성분 4명이 있는데 생일 케이크가 있어요. 김학홍! 김학홍! 아닌가 봐. 아니네 아니네. 진짜 족밥 같다. 찌질했어. 나 족밥인데. 남자 둘이서 또 그 이동방송, 아니 뭐야, 그 3,000원? 아, 알았어. 개새끼, 내가 뭐 돈 줄인가. 아, 네, 3,000원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아니, 학홍이 생일은 내가 가야 되는 게, 학홍이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부르면 와주고, 진짜로. 했기 때문에 가줘야지, 학홍이 생일. 와, 술 개오랜만에 먹는다. 나 가서 술 안 먹을 거야. 왜? 혼자서 또 와야지. 아 맞네. 술 냄새 난 것 같은데요? 응? 근데 있는 줄. 학홍아 지금 몇 명 왔어? 사람 많이 왔으면 학홍이가 이거 보고 웃겠냐. 그건 맞네. 애기 챙기느라 바쁘지. 근데 학홍아 나 섭섭해. 왜? 왜 나한테는 그 단체 카톡 그거 띡 하나 보내고 왜 인호한테는 오빠 꼭 더 꼭 와 이렇게 보내고 나한테 그런 거 안 보내줬어? 학홍이 해명하세요. 올리브영에서 시집을 해 존나 정성껏 썼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학홍이가 저 그 카톡 알았잖아? 나 오늘 그때 안 갈 생각도 했어. 아, 그 오빠는 더 뽑아 이거 알았으면? 솔직히 말해. 아, 왜냐면은 학홍이가들은 되게 소소해서 있는데 난 방송을 쳤잖아요. 아. 방송을 쳤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세일파티 갈 때가 아니야. 와. 근데 그 카톡에 내가 좀 마음이 여려지더라고. 그래 학홍이는 챙겨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왔다 이. 학홍이가 나한테 신신당부했어. 방송 잘 뽑히면 안 된다고. 깨박이 아니야? 어 깨박아. 야 너 이렇게 바쁜 몸이 아니, 이런 데 와도 돼? 어제 깨박이 아, 은근히 프로 참석로야. 그러니까 맨날 도와주는데 뭐라도 와. 언제 왔어? 한 10분 전에 왔어요. 10분 전. 오늘 언제 가려고? 오늘요? 오늘 한 밥만 먹고 가야죠. 그쵸. 너 아니 너 맨날 왜 맨날 밥만 먹고 가? 아니 뭐 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아 깨박이랑은 친하죠 여러분들. 저희 깨박이랑은 사적으로 많이 봤죠. 아, 감사합니다. 아 많이 봤잖아 왜 그래. 제 핫세드마도 있는데? 어디? 야 BG들 존나 많이 왔네. 야 학홍아 입구로 잠깐만 나와줘. 너 방송 너 인사만 시키고 바로 방송하게. 학홍아 일로와. 생일 축하해. 선물이야. 뭐야 반지? 아 이거 말고 아 반지 말고 이거 생일 축하해. 선물이야. 우와 고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겠어? 근데 지금은 내려가도 돼. 내려갈래? 방송 키고? 진짜?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아 혜림이네. 아 혜림이 안 맞나? 맞아. 아 혜림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가게 홍보 좀 해줘. 아 여기가 가게 뭔데? 뭐야? 너 여기서 일해? 두산이. 아 진짜로? 네. 뭐야? 영민이 형 인맥 뭐야? 두산이. 아, 넌 유한이 배우예요. 배우. 배우. 아 진짜요? 무슨 배우? 아 저 그냥 이것저것. 아. 너가 여기 오늘 통째로 빌린 거야, 그거? 얘가 빌려줬어. 아. 친구여서 홍보 좀 해줘. 여기 있잖아. 여기 가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여기 아둠이라고요. 네. 네, 원래 브런치 카페랑 이제 카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브런치 와주세요. 아, 브런치 카페랑 카페 같이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밑에 누구 누구 있어? 아니, 지금 이거밖에 안 왔어. 다 11시 넘어서 온대. 그쵸? 응. 아, 그래서 방송 된다 그랬구나. 응. 뭐야, 이거? 방송은? 향수. 나 와이파이! 우와, 랑방?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 우와, 고맙습니다. 너 좀 뿌려. 너 평소에 안 뿌리지? 나 뿌려.
나 너한테 향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벗었어. 한 달 내가 왜 버렸어? 펌 맞지? 네. 냄새 진짜 좋아. 그거 좋아. 좋지? 좋아하는 향이야. 몇 번째 생일이지? 26번째. 26번째 생일 축하하고 여러분들 학풍이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 안녕 이따 방송 킬게요 안녕.